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닷새째 계속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종자 중에 추가로 오늘도 찾은 사람이 없습니다. 네, 바로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의 전체적인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세영 기자, 오늘도 물속에 들어가서 수색하는 거는 좀 어려운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강의 수위가 6m쯤 되고 또 유속도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상황이 조금씩 나아질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중반쯤에는 강의 수위가 4m대로 낮아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유속도 점차 느려질 걸로 보이는데요. 우리 정부는 내일 수중 수색을 다시 시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대원들이 내일 잠수에 앞서 준비를 하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네, 계속 계속 주변에 이 크레인이 대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를 들어올릴 계획은 아직 없는 건가요? 네, 일단은 수중 수색이 먼저입니다. 내일부터 그러니까 월화수 일단 수중 수색을 시도한 다음에 그래도 실패한다면 이르면 목요일 아니면 일주일쯤 기다려서 선체를 들어올리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물 위쪽에서 수색을 계속하고 있는 건데 그쪽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서 있는 사고 현장에서 남쪽으로 14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유실물이 발견됐다고 헝가리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모자와 슬리퍼, 배낭 등 총 6점인데요. 1차 감시 결과로는 한국인이 소지한 것은 아닌 걸로 보인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모자에서 머리카락이 나온 만큼 이 정부는 DNA 검사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실종자가 발견되면 이 신원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금 전 우리 경찰청 신원 감식반에서 이 실종자들의 지문을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네, 이렇게 상황이 진척이 안 되니까 가족들이 애가 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까지 가족 49분이 이곳에 도착하거나 또 이곳으로 현재 오고 있습니다. 앞서 일부 가족들이 이곳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대원들의 안전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사고 당시의 영상이 새로 또 공개가 됐죠. 네, 현지 유람선 업체들이 새로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유람선을 추돌한 크루즈선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다페스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